나 기억해왔어. 어, 쌤 말해줘요. 나 같은 기억 안 나. 잠깐만. A woman is pulling a suitcase. 1번. 그 다음에 2번. A man is reaching for an item. 3번. 그 다음에 The women are giving a presentation. 그 다음에 4번. One of the women is performing on the walkway. On the walkway? Walkway였던가? 어, on the street? 뭐 street? 뭐, 어, walkway? 뭐, 그 다음에 5번. 사람 없는 사진. Plants have been hung on the ceiling.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 Boats are secured with a rope. 맞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파트너 너무 쉬웠어. 이건 어, 틀리면 파트너는... 절대 안 해. 맞아. 틀리면 이거는 나 혼자만 틀린 거야. 거의. 그냥 지금 아까 우리 애들 만났는데 다 쉬웠다고 하잖아. 이건 너무 쉬웠어. 어려운 단어도 없었고.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었어. 트트도 우회적 응답도 맨날 나오는 그 비슷한 우회적 응답들로만 맞아. 나왔고. 그리고선 제가 몇 개 이상하다? 애들이 그나마 헷갈릴만 하다라고 기억해온 거. 그리고 A 정답이 10개. 아 역시 A가 많긴 많아. A가 많긴 많아. 그리고 BA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로 폭주. 파트 2에 살짝 이상한 거 19번. 어머 나 그거. 그거 Iced Tea Sweetened? Isn't the Iced Sweetened? 아 나 그거 아니다. 아 쌤 뭔데? 나는 아 난 18번인가 17번이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여기 방 예약했다 라고 했는데 어 우리 팀이 들어가기 너무 큰 너무 작은데 뭔가 이런 느낌이었던 아, 것 같아.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쌤이 말하는 거 닥터 플루멘스 has booked a conference room 이랬는데 정답이 우리 팀이 our team 이 들어가기 뭔가 이 들어가기 너무 뭔가 not enough 어 맞아 not enough 맞아 이런 느낌 그거 하나였고 그 다음 문제였나? 어 맞아 다음 그... 문제에 이 iced tea sweetened 내 거 맞죠? 어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Isn't the ice 발음 약간 sweet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답이 no but there's sugar on the table 이거였어. 맞아 이거 sweetened 안 되어 있는데 저기 슈가 있으니까 네가 넘어가 이런 느낌? 진짜 우회적인 조금 많이 거의 없어. 없어서 그냥 이런 거? 누가 OT 리딩해? Who leads the orientation? 이랬어. 그랬더니 그냥 답변 Didn't you see the agenda? 쌤 나 그거 듣자마자 쌤 그 인토네이션이 생각이 나는 거 맞아? 어, 쌤 맨날 그거 해주잖아 인토네이션 여러분 인토네이션 Didn't you see the 왜? 그래. Didn't you see the agenda? 이거 오늘 나와가지고 나 진짜 순간 피식했다니까 진짜 어 이거 아인슈타인 인터네이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맨날 강조하는 우회적인 정답 몇 개 나오고 나 파트 2는 진짜 백지야 딱 그 아, 유일하게 외운 게 우리 팀이 들어가기는 not enough 한데 이거 아, 하나 외웠어 아 나 또 생각났다 그리고 어 나 apply for 내가 어디를 apply 할까 글로벌 한데 apply 할까 글로벌 포지션에 apply 할까 로컬 포지션에 apply 할까 이랬어 그랬더니 아 30번이다 나 글로벌 포지션에 어플라이 할까? or 로컬 포지션에 어플라이 할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이 Do you like travel? 맞아 이거였어. 너 여행 거 좋아해 너 여행 좋아해?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너 여행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너 여행 좋아하면 글로벌 포지션 여행 별로면 로컬 포지션 이거잖아 그러니까 맞아. 파트 3 파트 3 괜찮았는데? 그쵸 어 파트 3 나쁘지 않았어 파트 3 괜찮았는데? 맞아 아니 내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쉬웠고 패러프레이징도 거의 안 진짜. 됐고 나 적어놨어. 페프 X 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아니 이 시험 왜 이렇게 쉽지? 라고 하는데 살짝 파트 4에서 어렵긴 했지만 맞아. 파트 3가 괜찮았고 아 전기차 얘기 나왔어. 선생님 기억나? 그 주차장에서 어 야 이반이랑 카이라 안녕 이러면서 그래서 너 뭐해? 근데 걔네 뭐 charging my car 한다 그랬나? 맞아. 근데 아 그래 나도 이제 나 electric car 관심 있는데 살까 말까 해가지고 그게 이제 패러프레인 돼서 그 여자가 고민하는 것 concern 하고 있는 거 whether to make a purchase 어 맞아 whether to make a purchase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반이랑 카일 그 남자의 둘인데 이반이 땡크한테 카일한테 그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할 수 있거든요 전기차 단독주택 같은 데는 220V에다가 그냥 꼽으면 전기차가 충전되니까 너 저번에 나한테 추천해준 홈 차징 일렉트리션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문제가 make a recommendation 요거였어 맞아 그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거 있었다 얼굴 사진 얼굴 SNS 업로드하는 거 오 맞아 permission is required 맞아 그거 다음 문제가 이제 나 이제 우리 컴퍼니 홀리데이 파티 갔어 사진 어때? 근데 어 사진 너무 나이스하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SNS 올려야겠다 그랬더니 그 임플라이 문제에서 There's a lot of people in the picture 이거였어 임플라이가 그랬더니 그 정답은 permission이 required 된다
너 얼굴만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맞아. 다른 사람들 퍼미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임플라이 문제가 40번 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였던 것 같아. Event should be scheduled soon. 맞아요, 쌤. 그거 맞다. 잠깐만. 아, 이거 여기다. 걔네들 뮤지엄에서 일하는 애들이었는데, 그 뮤지엄에 포로 익스비트 열렸어. 맞아. 근데 포로 익스비트 인터넷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랬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너무 많아. 월크로드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월크로드가 많으니까 다음 달에 하자. 라고 했는데, 임플라이 문제로 It's moving to another location next month. 맞아. 이거였어. 맞아. It's moving to another location next month. 그래서 임플라이 문제의 답이 Event should be scheduled soon. 그러니까 다음 달 말고 그냥 이번 맞아. 달로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 Tentative. 그 October 7, 8, 9, 10 나오는 그 그림 문제. 파트 3의 마지막 페이지쯤에 나왔었던 그 October 7, 8, 9, 10 요거 스케줄 고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명이었죠. 회사명. 그치. 뭐 Harman Industry랑 Newman Industry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 답이 October 9이거든요? 맞아. October 9인데 tentative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텐터티브 할까? 알지, 이거 알지. 필수단어인데 tentative를 하게 된 거고 not confirmed 된 회사가 Harman Industry야. 그래서 얘를 빼고 지금 합병하는 Newman Corporation인가? 그걸 넣어준다고 했어. 파트 4에 그 silk 근데 발음이 silk가 아니라 silk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milk, silk 이런 식으로 크 발음이 잘 안 들리는데 뒤에 weaver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가지고 silk weaver 해서 걔네들이 무슨 다큐멘터리 필름을 찍었어요. 어떤 여자의 상대방이. 그래서 그 남자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다큐멘터리 필름 찍은 거 괜찮다 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 맞아 맞아 그런 여자 이름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여자 이름은 그 다큐멘터리 필름에 나왔었던 silk weaver예요. weaver는 이제 짜다, 뜨개질하다 거. 이렇게 해서 silk weaver. 근데 발음이 잘 안 들려서 이걸 들었을지 모르겠어. 근데 또 심지어 빨랐어. 71번부터 73번까지 갑자기 또 빨랐어. 그래가지고 학생들 파트 4 딱 들어갔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파트 3보다 페프가 조금 더 되어 맞아. 있었었고 파트 4에 그 임플라이 문제 그거 있었어. insight 쌤 기억나요? valuable insight. 그래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임플라이 문제가 뭐였냐면 I've worked with non-profits for over 3 decades. 맞아. 내가 그 non-profit 비영리 단체랑 30년 동안이나 일했어라고 하는 말의 임플라이 문제는 She has valuable insights. Valuable insights. 요거가 정답이었었고 그리고 파트 4의 마지막 임플라이 문제에 광고 회사였고 advertising 하는 회사였고 그 advertising 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increasing profit. profit이 엄청 많이 늘었다 그랬어. 맞아. 할 일이 많다 그랬죠. 너네 진짜 할 일이 많았을 거야 뭐 그랬나?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업무가 더 추가돼서 맞아. 워크로드가 더 이제 많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임플라이 문제에다가 근데 이 회사가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야. One of the 신셜이었나? 신셜 컴퍼니가 is one of the biggest client인가 컴퍼니인가 맞아.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어쩔 수 없어. 얘네 우리 엄청 큰 거래처잖아. 주요 거래처 중 하나니까 너네 업무로도 많아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justify. 맞아. 정당화시키는 거였어. 정당화시키다. 그러니까 워크로드가 엄청 많아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키다 justify 나왔어. 이거 조금 어려워. 그 다음에 파트 4 그림 문제에서 그 포지션 1, 2, 3, 4가 있는데 정답 포지션 2예요. 그래서 right upper. upper 맞아. 쪽에 right side. 그거. 그거 정답이었었고 파트 4는 살짝 단어빨이 조금 있는 거 내가 늘 말하잖아 수업 시간에 파트 4는 단어빨이다 그래서 단어 외우고 그리고 스크립트 보면서 플로우 잡는 그런 연습 이제 많이 많이 해줘야 되고 맞아 내용이 근데 진짜 다 비슷하긴 해 네, 비슷해 거기서 이제 누가 단어를 더 많이 아냐 이 싸움이에요 파트 4에는 네 그러면 오케이. 파트 5 1번 문제 뭐 항상 나오는 문제 소유격 형용사 문제 대열 넣어주면 됐고 2번 문제 from A to B 요거 제가 이번에 토익 데뷔 특강에서 적중한 겁니다 from A to B 사실 너무 쉬운 구문이긴 한데 from이란 친구 넣어줬으면 됐고 그 다음에 inventions several 플러스 복수명사 넣어줬으면 됐고 그 다음에 wear 뭐 helmet이었나? 어쨌든 그거는 쉬웠고 hard hat hard hat이었구나 hard hat 그 다음에 5번 문제 grateful how grateful he was grateful 여러분 그 크다 아니야 감사하다 맞아 감사하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런 뜻 그 친구 뒤에 전치사 for 붙는다는 것도 같이 알고 가면은 그렇지. 훨씬 좋죠 그 다음에 frequently updates our database
frequently 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 중에서 when 있었고 when, 완료가 될 때 오픈할 것이다. recipe 단어 있었고 110번 있었고 키트를 ingredient 키트를 맛있는 delicious한 음식으로 맞아 바꾼다 그런 내용이었어가지고 recipe 있었고 그 다음에 during evening hours during evening hours during 써야 돼요 during during 있었고 그 다음에 operators 있었고 operators 그 다음에 earn 돈 잘 번다 earn well above the average 그거 있었고 평균보다 돈 더 잘 번다 그 다음에 reasonable 그 reasonable stipend 있었고 원스죠 원스 있었어요 원스 있었고 applications applications 있었고 include applications even if 있었어요 맞아 even if 있었고 so that 걔는 so that 있었고 so that 그 다음에 intentionally 부사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extensive selection of meat Eastern Fair 있었고 근데 거기 Fair가 요금이 아니고 식사,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 요리 있고 그 다음에 Preserving the Character 보고 있었고 그 건물의 특징을 보존하는 거 내가 기억해온 건 여기까지 파트 6 131번은 Tradition이죠 이거는 사랑받는 전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제 문제 will be held 앞으로 열릴 거였으니까 will be held 넣어줬으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접속 부사 문제 moreover 더욱이 게다가 추가적인 사실 덧붙이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 마지막에 134번에 그거 more information will be available at website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거 보세요 그게 정답이었는데 학생들이 A번 많이 골랐을 것 같아 뭐 garden이 어쨌든 뭐 갈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정답이 안 되는 게 빈칸 앞에 갈든 얘기가 있었는데 빈칸 앞에 갈든은 한 개였어 단수 하나 근데 A번에 갈든은 갈든 C였어 그 지금 수가 안 맞는 거야 수 잘 봐야 돼 A번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오답 소거시켜주면은 이제 C번밖에 안 남았다 그 다음에 135번 문제 쪽 넘어가가지고 has been rated 평가가 됐다 뭐 몇 년 동안 연속으로 in a row 그런 내용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rate란 친구가 5형식 동사라서 수동태 뒤에 명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s been rated 그 친구 넣어줬으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139번 그 이제 outdoor performance에 관련된 그 새로운 조례가 생겼다 ordinance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늦은 밤에는 outdoor performance 이제 못해 그런 내용이었어가지고 문장 삽입 문제가 그거였어요. Those found in violation 위반하는 회사들은 이마만큼의 벌금 물 거라고 그거 있었어가지고 그거 정답으로 넣어줬으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거기 어휘 문제 New Ordinance 새로운 조례였습니다. New라는 어휘 문제 넣어줬으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3번 문제 그거였어. 케이터러 우리 출장 업체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한 3개에서 4개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 너가 한번 그 어포인먼트 잡아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우리가 작년에 이제 계약했던 그 출장 연애 업체가 있었는데 걔네가 일을 잘하긴 했어 근데 걔네가 이제 우리 에리아에서 서비스 제공 안 한대 라는 그런 내용이 문장 삽입이었어요 나머지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파트 6 근데 나는 이번에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파트 6 한 중 정도로 매겨볼 수 있을 것 같고 파트 5는 나는 이번에 상? 어려웠어 상 정도로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트 7의 단일 지문이 내용 자체가 막 어렵다기보다는 글이 좀 많았어가지고 나도 딱 이제 넘겨보는데 글이 빡빡하게 차이는 거 파트 7이 기사문도 있고 글이 좀 많았어가지고 학생들도 어려웠을 것 같고 그 기사문의 첫 번째 문제 그게 정답이었어요 싱글 플레이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다 그게 이제 퀴즈 게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회사가 여러 명이서 하는 이제 게임을 비디오 게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혼자 싱글 플레이어 그런 그 퀴즈 게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가지고 1번이 이제 D번이었고 2번이 요 회사가 만들었다 여러 개의 비디오 게임들을 요게 이제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4번이었습니다 앞에 이제 요 회사가 게임을 비싼 돈 주고 이제 사왔는데 그런데 이용자들한테는 무료로 뭐 제공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 채팅방 또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아! 1번 문제 그거였어. 그 A로 시작하는 사람이 체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Operates 뭐 체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가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스토어 매니저. 스토어 매니저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이 사람의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그런 내용이 정답이었어요. Well done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골라줬으면 됐었고. 그 다음에 2중 복합 지문, 3중 지문, 그거는 여러분 제가 연계 지문 어떻게 문제 푸는지 연계 지문에서 정말 좋아하는 답 보기들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카드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어떤 보기 좋아한다고 했냐면 할인된다라는 보기 좋아하고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보기 진짜 좋아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다 나왔어. Free delivery 그 친구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regular price보다 더 적게 된다라는 그 할인된다는 보기 정답이었고 receive a discount 그 보기도 정답이었고 다 나왔네? 어, 다 나왔어. 그래서 2중, 3중 그 복합 지문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지문은 저는 한 중 정도로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파트 7에 그거 있었어요. Who will be the supervisor of R&D director? R&D? 그 R&D 디렉터의 상사가 누구일 것인가 그거 있었는데 그 연계 문제였거든요. 첫 번째 지문에 상사 이름이 쉰씨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 그 R&D 디렉터가 상사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R&D 디렉터의 상사는 CEO고 그 CEO 이름이 쉰씨여가지고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럼 저희는 라이브 이제 안 하려고요. 너무 이상한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너무 이상해.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 라이브 이제 안 하려고요. 그냥 저희는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